안녕하세요. 마리코스트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꽤 오랜 시간 준비를 했고, 아직 완성된 단계는 아닌데, 그래도 기쁜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뭐냐면, 짜잔! 바로 이겁니다. 자, 이거 뭔지 아시겠죠? 자, 저희 마린코스트의 EG와 OG, FS와 RS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마린코스트 수조 전용 뚜껑입니다. 자, 오랜 준비 시간이 걸렸고, 앞으로 조금 더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오늘 이제 이렇게 시제품을 선보여 드릴 수 있게 됐는데요. 항상 그 마음에 걸렸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수도용 뚜껑이 고립 방식의 제품이잖아요. 일단 완성도도 좀 떨어지는 데다가 가격은 또 사악하죠. 뚜껑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이 그 제품밖에 없어서 좀 아쉬운 대로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드디어 제가 마린코스트 수조의 뚜껑을 벗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제품을 드디어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 몸체는 폴리카보네이트예요. 시간이 지나도 휨이나 변형이 적을 거고요. 잘 깨지지 않습니다. 떨어뜨리시거나 하셔도 깨지는 재질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오랜 시간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뒤쪽 보시면 망을 부착해 놓은 게 아니라 투명한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쫄대를 박았어요. 폴리카보네이트에 홈을 파서 망을 올린 다음에 이 쫄대를 끼워서 변형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보시면 뚜껑 보이실 건데요. 이게 빠지죠. 이 부분은 이따가 수조에서 좀더 정확히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실리콘으로 마개가 있습니다. 그냥 쓰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 구멍에는 추가적인 옵션이 적용이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쏙 들어가죠. 자, 이러면 피딩 스테이션이 되는 거죠. 아, 이거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걸 수조에 올려놓으셨을 때 내가 밥을 주고 싶다. 이걸 뚜껑 들기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 피딩 스테이션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물속에 잠겨 있거든요. 이제 이쪽으로 밥을 투여를 하시면 고기들이 와서 먹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피딩 스테이션을 안 쓰시고 싶으신 분도 계시겠죠. 그럴 때는 이렇게 실리콘 마개를 끼워 놓으신 상태에서 필요에 따라서 열었다가 뺐다가 이쪽으로 핀셋으로 투여를 하셔도 되고요. 편하신 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가장자리에는 혹시라도 수류 모터나 이런 전선들이 빠져야 되니까 이렇게 홈이 파여 있고요. 아직 몇 가지 결정하지 못한 사항들이 있긴 한데, 최종적인 디자인은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야, 이거 제가 이거 개발하다 보니까 정말 이게 어려운 게 그거더라고요. 이 망이 있잖아요, 망. 이 망이, 이 투명한 메쉬망을 사실 요만큼만 만들면 되잖아요.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망을 300m를 샀습니다. 이게 최소 주문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망 300m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이 수조 뚜껑을 만들 수 있을 텐데, 여튼 최소 수량이 있어서 300m를 일단 샀습니다. 망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이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이 뚜껑의 용도를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수조에 덮어 넣었을 때 일단 조명이 잘 투과되어야 되고요. 조명은 투과되면서 물고기들은 튀어나오지 않을 만한 그런 구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마린코스트의 이 뚜껑은 이 사각 스퀘어가 8mm거든요. 가로 세로 8mm, 8mm짜리 투명 메쉬가 적용이 될 겁니다. 딱 덮어놓으면 고기가 튀어나오는 일이 없겠죠. 그런 경우 심심치 않게 있거든요. 고기 정말 잘 애지중지 키웠는데 하루아침에 튀어나와서 멸치가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덮어두시면 그런 경우는 없어질 겁니다. 자, 그럼 실제 수조에 한번 장착을 해볼게요. 그냥 올려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뒤쪽에도 약간 홈이 있어서 이렇게 전선들이 빠져나갈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옆쪽이나 왼쪽, 오른쪽에도 다 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뚜껑 이쪽이고요. 이 뚜껑을 제거를 하면 구멍이 이렇게 뚫리게 되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피딩 스테이션을 딱 꽂아주는 거죠. 그럼 이쪽으로 사료를 주면 밥그릇도 되고요. 딱 수면에 적정하게 담겨 있어서 사용하기에 편해 보이시죠? 이 전선이 빠져나간 부분인데, 이렇게 뒤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쪽에도 홈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망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제가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실 때
그렇게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에 메시도 적당히 느낌 좋은 텐션을 가지고 있고요. 마린코스트 수조에 맞게끔 제작이 되기 때문에 저희 마린코스트 수조 OG 35, 45, 60, 70, RS 450, 600, 900에 다 호환이 되고요. 기존에 EG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FS 사용하시는 분들도 사이즈가 동일하기 때문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피딩 스테이션도 별도로 판매가 될 거기 때문에 깔끔하게 뚜껑과 피딩 스테이션을 한 번에 처리할 수가 있다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간에는 이렇게 마린코스트 수조의 전용 뚜껑 개발 소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이제 늦어도 2월 말까지는 준비가 돼서 3월부터는 아마 판매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뚜껑 찾으시는 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앞으로도 마린코스트는 마린코스트 제품들을 더욱더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